오늘은 파파이스 치킨입니다. 1994년 한국에 들어온 파파이스는 KFC와 쌍벽을 이루며 지점수 2위의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죠. 아쉽게도 파파이스는 지난해 한국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추억의 치킨으로만 남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파파이스 치킨 중에 가장 센세이셔널했던 스파이스 치킨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1990년 중반 매운 프라이드 치킨으로 젊은 분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파파이스 스파이스 치킨 출발할까요? 닭은 먼저 한번 씻은 후에 6등분 하겠습니다. 너무 작으면 파파이스 치킨이 아니겠죠? 깨끗이 한번 씻어올게요. 깨끗이 씻은 닭을 염지해 보겠습니다. 우유나 버터밀크가 베이스인데요. 저는 구하기 쉬운 우유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시즈닝 재료가 조금 많네요. 파슬리, 타임, 바질, 오레가노, 마늘가루, 양파가루, 파프리카가루, 고운 고춧가루, 카이엔페퍼. 준비된 허브가 많은 것 같지만 소금과 후추, 설탕과 소미료, 고춧가루, 그리고 매운 고춧가루가 주재료입니다. 나머지 허브는 고기의 맛과 향을 보조하는데요. 있으면 넣고 없으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준비된 허브를 모두 섞어봅시다. 통후추, 치킨 스톡, MSG 골고루 섞어주세요. 색이 예쁘네요. 매운 라면 스프 맛이 날 것 같은데. 소금은 15g만 할게요. 설탕도 마찬가지로 15g. 우유, 소금. 소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염지에게 염도가 3%를 넘으면 한국인들 입맛에는 엄청 짜게 느껴집니다. 3% 미만의 염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탕. 염도를 2.6% 정도에 맞췄는데요. 무엇보다 치킨 스톡이나 다른 시즈닝의 염도도 어느 정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염도 3% 잊지 마세요. 설탕은 소금과 동량을 넣었죠? 단맛보다는 닭고기의 연육작용과 카라멜라이징이 목표이기 때문에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시즈닝을 절반 넣어주겠습니다.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식초, 핫소스. 여기에 닭을 넣어주겠습니다. 보통 염지는 최소 4시간에서 24시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물조물. 이렇게 염지를 끝냈습니다. 24시간 후 내일 튀겨보겠습니다. 냉장고로 고고싱. 6시간이 지났네요. 한번 뒤집어 줄게요. 얘들아, 이발하자. 로즈마리 좀, 머리 좀 깎아줄게요. 로즈마리도 올리고 내일 튀겨볼게요. 염지한 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반죽물을 만들어 볼까요? 밀가루, 옥수수 전분, 소금, 설탕. 더 바삭한 식감을 위해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는 살짝만, 없으면 패스하세요. 앞에 만들어 두었던 시즈닝 절반도 넣어줄게요. 골고루 저어주세요. 계란 하나, 그리고 물. 물 농도는 조절하세요. 저는 밀가루와 물을 1:1 비율로 했더니 반죽이 딱 좋네요. 그리고 튀김옷도 만들어 볼게요. 밀가루, 옥수수 전분, 소금, 설탕,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살짝, 그리고 만들어 두었던 시즈닝을 모두 투하. 골고루 섞어주세요. 튀길 준비는 다 되었는데요. 염지된 닭은 씻어오겠습니다. 헹궈볼게요. 튀김옷을 입혀보겠습니다.
기름을 붓고 기름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가슴살부터 투하. 오, 향이 벌써 맛있는데요. 너무 좋아. 두 번 튀겨줄 건데요. 처음엔 7분, 두 번째에는 8분. 그렇게 튀겨주시면 됩니다. 7, 8분이 지났는데요. 이제 꺼내주겠습니다. 이번엔 날개를 넣어볼게요. 날개도 꺼내볼게요. 대망의 다리도 넣어볼게요. 맛있어져라. 빨리 익어라. 건져봅시다. 두벌구이 들어갈게요. 7, 8분 더 튀겨주시면 됩니다. 꺼내볼게요. 마지막 다리 투하. 꺼내볼게요. 크러쉬 한 소리가 들리나요? 바사삭 바사삭. 오, 색도 정말 예쁘네요.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파파이스 스파이스 치킨 한번 먹어볼까요? 한 입 크게. 아, 수고. 이거 기가 막히네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데 이 은은한 매콤함이 팝파이스 스파이스 치킨 무조건 강추. 우와. 이번에는 가슴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에. 어머. 가슴살이 하나도 안 퍽퍽해요. 부드러워요. 염질을 하면 육질이 늘어지는데 오늘 성공했습니다.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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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술입니다. 오, 정말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 행복의 별거 있겠어요? 이게 행복이지.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요. 이번 주말 비가 내린 후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언제나 꾸준한 에리모였습니다.